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캘리포니아의 난 산불에 대해서 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제목을 볼까요? California wildfire threatens giant sequoia trees. 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이것이 엄청난 거대한 세콰이어 트리의 나무에 그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네요. 자세한 소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머 포인트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갈 텐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는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 그리고 단수로 취급하느냐, 복수로 취급할 거냐, 이런 것이 문법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걸 is로 받을 건지, they로 받을 건지, 동사도 복수 형태에 맞춰서 agreement를 할 건지, 일치를 할 건지, 안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주어 부분이나 이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 is some of or none of, 오늘 본문, 이 기사에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some of, none of를 썼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half of, or either of, neither of,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이 표현을 주어로 나왔을 때, 단수로 받을 거냐, 복수로 받을 거냐, 이런 얘기죠. 일단 some of를 보면은 뭐 쉬워요. 어렵지 않다 그랬죠? 뒤에 나오는 표현이 복수 명사인 경우는 복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로서. 단수가 나왔다. 단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some of 다음에는 뒤에 나오는 단어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none of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특히 none of 다음에 이제 복수 명사가 나왔을 시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단수, 복수 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none of도 그렇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는 단수로 이제 많이 쓰는, 옛날 문법에서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복수 형태의 표현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is로 받거나 are로 받거나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떤 문장이었을지 볼까요? Some of these large evergreens are more than 2,000 years old and are over 60 meters high. 자, 우리가 이따 이제 볼 문장인데 여기서 일단 볼 거는 some of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복수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받아야 돼? 복수로 취급을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So far, none of these special trees have been harmed 라고 했네요. 자, 이 경우도 none of them의 these special trees 라고 했는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 have라는 표현으로 나와서 이제 여기가 복수니까 이제 복수로 써줬는데 사실은 이 경우는 이제 has를 써도 has를 쓰는 것도 맞다라는 얘기죠. 뭐 단수인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복수가 나왔을 때는 단수로도 받을 수 있고 복수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까요? A large wildfire in California has caused a lot of destruction.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산불이 많은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The fire has burned down more than 8 million square meters of forest in Yosemite National Park. 자, 요세미리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이 되겠죠? 거기에서 800만 스퀘어의 포레스트가 탔다고 하네요. 엄청난 일이죠. Many are worried that if the fire continues to grow in size, it will burn down more of the forest, including the park's famous giant sequoia trees in Mariposa Grove.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또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세콰이어 트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산불이 점점 더 번지고 커진다면 그 규모가, 그래서 grow in size라고 했죠? 어떻게 될 거냐? 이 숲을 더 태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이 공원에서, 요세미니 파크에서 가장 유명한 큰 세콰이어 나무가 있는, 그죠? 마리포사 그로브에 있는 그 세콰이어 나무까지 포함해서 태울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This grove is home to about 500 mature
sequoia trees. Some of these large evergreens are more than 2,000 years old and are over 60 meters high. 자, 우리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지고 시원한 sequoia tree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Mariposa Grove 숲에는 500그루에 그죠? 다 자란 sequoia tree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가 생물체면 뭐의 서식지다, 보금자리다, 이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할 때 home to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상록수들의 몇몇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me of them의 evergreens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are로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뒤에 뭐 some of my money 이런 식으로 해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is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2000년도 넘었대요, 나이가. 그리고 60m가 넘는 그러한 거대한 mature sequoia trees가 되겠습니다. So far, none of these special trees have been harmed.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이 나무들의 한 그루도 지금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none of, 자, 복수 형태 나왔고요. have 이렇게 받아 주었네요. Between 2015 and 2021, wildfires burned over 85% of the giant sequoia trees in the Sierra Nevada region. 자, 우리가 일단 보면은 우리 산불이 뭐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2015년과 2021년 사이, 그죠? 이 사이에 산불이 이제 났을 때 이 거대한 sequoia tree, Sierra Nevada 지역에 있는 이 나무들의 85%가 넘는 부분이 탔다고 합니다. This is rather large. 어마어마하죠. As only 55% of the area was burned due to wildfires throughout the entire century before 2015.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몇 퍼센트였어요, 여러분? 85%, 85%. 그런데 이 시기 그 내용을 보면은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랬다고 했는데요. 2015년 전해를 보니까 전체 그 한 세기 동안에 즉 100년의 시간 동안을 통틀어서 산불로 인해서 탄 지역은 불과 25%밖에 안 됐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 100년 동안 25%밖에 영향을 안 받았는데 최근 뭐 6,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Stephanie Kodish, Senior Director and Counsel for the Clean Air and Climate Programs at the National Parks Conservation Association said,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hreats our national parks face. 자, 여기도 또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그 끼는 자리네요. 자, 이분이 이제 스테파니 코디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인용을 한 것이죠. 코트를 한 건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Clean Air Climate Programs at the National Parks Conservation Association입니다. 이제 NPCA라는 이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보존협회의 뭐 청정 공기 기후 프로그램 국장이자 카운셀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기후 변화가 국립공원의 이제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 중에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위협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 변화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Meanwhile, the original cause of this fire is still being investigated. 네, 이런 어떤 건조한 기후와 산불이 자주 나고 이러한 것들의 이제 기후 변화를 대해서 point out을 했다면 직접적인 그 원인, 그렇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사가 되는 중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사를 받고 조사가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수동태이면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is being investigated 라는 형태를 썼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퀴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나무 중 어떤 것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none of으로 들어갔는데요. None of these special trees라고 한 다음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passive voice가 되겠네요. 수동태이면서 현재 완료인데요. 자, none of 복수는 단수로 봐도 되고 복수로 봐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have been harmed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